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저희 네 번째 미니앨범 루키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루키로 표현을 해서 저희들이 중독성 있는 안무와 이제 노래로 퍼포먼스를 멋있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희가 또 짧게 무대를 보여드렸었던 리틀 리틀이라는 곡인데요. 루키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데 저희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의 음색도 되게 매력적인 음색을 들으실 수 있는 곡이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또 다른 뭐 매력적인 느낌이라고 하니까 전 또 바디톡도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저희 앨범 중에서 굉장히 몽환적인 곡이에요. 이 곡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6번 트랙에 있는 저희 웬디의 솔로곡이 굉장히 좋은데요. 웬디의 목소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저도 역시 웬디 언니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곡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에코 선배님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이번에 웬디 언니가 부른 곡인데 가사랑 너무너무 좋아서 분위기랑 요즘 자주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한 번도 좋은 성적을 생각을 하고서는 준비를 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라고는 하지만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라고는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희들이 무대에서 너무 신나게 즐겨서 아마 그 에너지를 좋게 받아주시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생각하기에 저희가 퍼포먼스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루키 무대를 좋아해 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아직 저희가 루키가 활동 중이기 때문에 그 다음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빨리빨리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뵙고 싶습니다. 네. 단독 콘서트도 저희가 계속 데뷔 때부터 하고 싶다고 계속해서 말해왔던 거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우선 저희가 처음 단독 콘서트이기 때문에 저희의 뭔가 개인적인 퍼포먼스도 좋지만 저희가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런 수록곡들 무대들이 저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언젠간 하겠죠. 大家好，我是旺哥。 우와! 예. 아하! 지금 이 옷을 입고. 와이니. 와! 어떻게 진짜 뭐 남자 같은데? 大家好，我是熊宝宝。大家好，我是阿林小仙女。 大家好，我是小叶子。 大家好，我是九妹。艾琳小仙女，艾琳聪明，聪明，不好听，改了。哎，你好，妹妹。小仙女，小仙女，小仙女，小仙女，熊宝宝，熊宝宝，熊宝宝，小燕子，小燕子，子子，小燕子，比如说九妹。 생일 소원이요. 그냥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죠. 건강. 네. 아프지 말고 저희 멤버들과 저희 팬분들 모두 아프지 말고 2017년을 행복하게 저희 레드벨벳과 함께하는 게 저희 소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황치열 선배님과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영광이었어요. 이렇게 같이 곡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곡 내용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곡일 거예요. 많은 분들께 공감될 수 있고 또 편히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서 아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록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신기하네요. 록형의 록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완전 정말 더 재즈한 그런 노래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정말 슬픈 더 슬픈 발라드도 해보고 싶고 장르란 장르들은 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감성들을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또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곡들을 들려드리고 싶다 하니까 쉐쉐쉐쉐 뭐라 해야 되죠? 와이니 와이니 와이니. 근데 요즘 너무 루키 활동이 다 바쁘게 움직여서 어떻게 챙겨준다기보다는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잘 다 챙겨주는 것 같아요. 언니들이 활동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네. 내가 혼자서 이제 끝나네. 다 커져. 제가 요즘에 요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면 정말 잘하지 않을까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진 찍는 것도 요즘에 너무 좋아해서 사진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연기의 꿈도 같이 키워왔기 때문에 저희 모두 다 이제 욕심은 있고요. 언젠가 좋은 기회가 된다면은 또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뮤지컬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뮤지컬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2년 시간 동안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활동하면서 굉장한 사랑도 받고 그러면서 저희의 팬분 사랑으로 그 팬분들이 주신 사랑 덕분에 뭔가 저희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더 하나라도 더 뭔가 표현을 할 수 있게 됐고 무대에서도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일단 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돌아가면서 옆에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언니한테 털어놓기도 하고 동생한테 털어놓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민을 서로 잘 다 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좋아해. 저요? 먹는 거에 비해 진짜 잘해. 네. 예리는 굉장히 많이 먹어요. 굉장히 많이 먹는데 살이 거기에 비해서 살이 정말 안 찌는 편이에요. 잘 붙지도 않고 정말 촉박받아서. 네. 저는 근데 베이킹을 웬디가 잘하긴 하는데 처음 해본 요리라고 그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냥 저희 부모님이 해준 맛처럼 너무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네, 중국 팬분들, 네, 저희 레드벨벳, 이번에 루키로 컴백했는데 정말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언젠가 한 번은 중국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레드벨벳이었습니다!